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은 되게 이제 먼저 구조조정의 종류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사람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고요. 이제 자본에 대한 구조조정, 공간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마인드에 대한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구조조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명리학적 시각으로 바라다볼까 합니다. 임상에도 도움이 되겠고요. 명리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께서는 자기 사주를 놓고 추론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가 다 해서 목이 부하는 게 있어요. 목이 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춘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분 전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하절. 춘분 이후를 말하는 것이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춘분 이후에 있는 수다, 목, 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요게 아니고 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다 목부가 되어서 구조조정한다는 것 도대체 뭔 말일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운에서 보는 수다 목부가 있고요. 연운에서 보는 수다목부가 있는데, 수다목부에 대한 통변 내용이 수십 가지가 돼요.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는 주로 수다목부로 인한 사람의 구조조정에 대한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가 와서 수다목부가 되면은, 비가 와서 수다목부가 된다는 것은 홍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실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력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데, 이것은 연운으로 보는 거죠. 연운에서 구조조정이 되는 것은 내가 실력이 나빠서 구조조정이 되거나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적 실력이 아니고요. 업무적 실력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획 능력, 정책 구상 능력, 내부 관리 능력, 영업 능력과 같은 이런 내부적 업무 능력과 대외 관리 능력, 그것을 통한 실적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된 것들이에요. 그럼 비가 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대개 춘분에서 하지 사이에 태어났거나, 춘하절 대운을 가고 있는 사주가 천간에 계수가 있는데 또 계수가 연운에서 천간으로 오면 비가 와서 수다목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연운에서의 주변 환경이나 직장에서 요구하는 업무 능력이나 명령과 같은 것으로 실력이나 실적을 검증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력이 있다 없다를 가름하는 것은 주로 목생하로 보는데, 수다 목부가 되니까 수가 많아서 수생목 목생화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수다 목부는 얼음이 녹아서 이제 수다목부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세대교체적인 의미예요. 이것은
연눈에서 보는 게 아니고 대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에서 수다 목부가 되면은 이거는 계절의 변화를 보는 것이죠. 봄이 오면은 얼음이 녹아야 되듯이 얼음이 막 녹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았는데 홍수가 나는 거예요. 얼음이 녹아서 막 흘러내리는 거죠. 왜? 봄이 왔으니까. 그러면 그 말은 구시대의 실력 보다가는 신시대, 신세대의 실력이 더 낮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윗세대는 가고, 아랫세대가 온다는 의미고요. 부모 세대는 가고, 자식들이 태어나고, 회사라면은 임원들은 퇴직을 하고,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이러한 윗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것 등으로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겨울에 꽁꽁 얼어 있던, 즉 말해서 금만순행이 되었던 사주가 봄이 와서 그 얼음이,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니 홍수가 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수다목부가 되니 계절의 변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구조조정은 대체로 해자축 운에서 인묘진 운으로 넘어가는 때 많이 생기는데, 해자축에서 갈 것은 가고, 인묘진에서 올 것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이 근이 있으면, 이런 홍수에서도 떠내려가지 않으니까 이거는 살아남은 거예요. 가야 될때 가지 않고, 잘려야 될때 잘리지 않고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수다 목부를 하는데, 목이 토에 근을 해서 목이 살아남는 경우, 목이 근이 왕해서 살아남는 경우, 이런 것들은 세대 교체를 할때 살아남기는 하였으나, 이거는 실력을 인정받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더 좋아서 살아남은 것은 연운에서 상생상극으로 보는 것이고요. 대운에서 수다 목부 했는데도 살아남는 것은 세대 교체에서 살아남은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목이 근을 한 사람들이죠. 물러나야 할때 물러날 줄 모르는 것으로 노익장을 과시하거나 나이 90이 되어도 자식한테 정권을 이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업무나 인간관계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거 정리적인 구조조정인데요, 이것은 신금이 정화에게 상극을 당해서 소멸될 때 발생이 돼요. 이것을 화다금소라고 하죠. 정화의 심리적 변화작용에 의해서 신금이 금소되면 그때 구조조정이 벌어져요. 여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더 좋은 일이 생겨서 하던 일을 버리는 경우, 다른 말로 돌리면 더 좋은 사람이 생겨서 살던 사람을 버리는 경우, 지금 하는 일이 발전이 없거나 비전이 없어서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즉, 지금 내가 교제하는 남자나 살고 있는 남자가 발전이 없거나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생겨서 지금 하던 것을 그만두는 경우,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비전이 없어서 그만두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비전이 있는 일을 찾아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경우예요. 그러면 비전이 있는 더 좋은 일을 찾았기 때문에 하던 것을 버리는 경우는
금생수를 하고 있는 금을 화극금 하는 경우죠. 즉, 화극금을 할때 미래 비전을 보고 하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제 임수로 금생수를 하는 것은 일이나 업무를 의미하고요. 계수로 금생수 하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되지만,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의 명리적 실력이 있어야 사람이냐, 일이냐를 판단을 할수 있어요. 두 번째, 전망이나 보람이 없어서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은 금생수가 없는 화극금이죠. 그것이 일이냐, 사람이냐 판단하는 것은 육신과 계절을 종합해서 판단해야지 단식 판단으로 화극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이라고 하거나 무조건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간적 이동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력으로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앞에서 한 것처럼 사람이나 일이 싫어서 혹은 일이 좋아서 떠나는 이런 일이 아니고 단지 이 공간을 이동하고 싶어서 이동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이는 주로 이제 금극목으로 보는데 가령 우리가 요즘 이 나라가 싫어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싫다기보다는 또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서 그쪽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공간을 이동하는 문제는 같지만 이유는 다른 거예요. 이동하는 개인적인 문제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여기가 싫어서 저기로 가는 것과 저쪽이 더 좋아서 저쪽으로 가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겁재가 금극목으로 쟁제를 하면은 이곳이 싫어서 저곳으로 가는 것이고요. 비견이 금극목으로 쟁제를 하면 저곳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개 모든 이동이나 구조조정은 상극으로 하는 경우는 대개 배신과 배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을 잘 헤아려 가면서 통변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죠. 그리고 철이 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마음에 대한 구조조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성숙해진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내가 정신을 차려서 변화를 한다는 것이 있고, 즉 말해서 철이 들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내 주변 가족이 정신을 차려서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다른 말을 하면은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철이 없는 게 있고, 내 가족이 철이 없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식상으로 설기가 심한, 일간이 약해서 식상으로 설기가 심하게 되는 경우, 일간이 인성에 의해서 생을 받을 때, 비로소 식상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돼요. 그러면 내가 정신을 구조조정하게 된다. 즉,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마인드 구조조정이라고도 하죠. 약간의 중급자 이론이긴 한데, 인성의 생을 받은 일간이 식상을 생화하거나, 인성이 식상을 상극을 하게 되면은, 그 인성이 일간을 생하지 않고 바로 식상을 상극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인성이 일간을 생하면서 상극도 하거든요. 인성이 일간을 생하기만 한다거나, 인성이 식상을 상극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해요. 그랬을 때, 인성이 식상을 상극하면은, 식상이 상극하니까 식상의 힘이 없으니까 관살이 살아나요. 그러면 관살이 살아나서 일간을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의 다른 말은 또 상극인데, 상극과 제어라는 의미는,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인성이 식상을 상극했나, 제어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체벌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느냐,
근데 철이 드는데 내가 어떤 계기로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느냐. 내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려고 내가 노력을 해서 성실한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체벌을 받는다는 것은 상극적인 요소고요. 내가 스스로 정신을 차려서 성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재화적 요소인데요. 이런 식으로 명리학은 항상 상생상극, 생화극제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또 하나, 고관무보된 관살, 즉 말해서 재생관을 받지 못하는 관살이 재생관을 받아야 내 환경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다. 내가 정신을 못 차리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내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내가 힘이 드는 거죠. 내 자식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도 내가 힘이 들고, 내 남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도 내가 힘이 들고, 내 아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도 내가 힘이 든 거죠. 이것이 이제 환경이 내 환경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약한, 세약한, 세약한 육신이, 즉 말해서 관이, 재생관을 받지 못해서 세약해진 관이 정신을 못 차린다. 즉, 그것은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린다. 내 환경이 정신을 못 차린다. 즉, 관이라고 해서 남편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관이라는 것 속에는 내 환경이니까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약한 것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그 육신을 상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관살이 재생 관살을 받아서 겁제를 재화를 해줘야 내 주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제 비견이나 겁제를 제거하느냐, 교화해서 함께 가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재생관을 받지 못한 관살이 비겁을 상극하게 되면 내치는 거예요. 가족을 제거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이별을 불러오고 배신과 배반을 불러오게 되죠. 이것을 나와 환경으로 나누는데, 일간을 나로 두고 관사를 환경에다 두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은 무엇인가 판단을 할때 생각이 많고 머리가 복잡해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데, 인성이 일간을 잘 행하는데 식상으로 설화를 하지 못하면, 즉 말해서 인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많은데 식상으로 할게 없으므로 이 사람은 마음만 복잡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말을 쓰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면은 괜찮겠는데, 머리에 들어간 것이 많아서 지식적으로 아주 너무 아는 게 많은데 이걸 산만하게 아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으로다가 인성으로다가 생만 받고 식상으로 설화가 안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재성으로다가 인성을 재화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외부 환경에서 물리적 힘으로 교화를 가하는 것과 같은데, 악습을 버리고 정신을 차리거나 판단을 똑바로 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 이렇게, 갱생을 시키는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을 주거나 혹은 타인의 개입에 의해서 환경의 변화를 주어서 변화를 유도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재극인을 통해서 식상 생재를 살려내는 거예요. 재극인에서 왕한 인성을 억누르니까 식상이 살아나서 식상 생재하더라. 그래서 산만한 생각을 정리하고 그 산만한 생각이 현장화, 능력화가 되게 한다. 그래서 재극인을 통한 식상생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12월 18일 날 경자년 운세 보기를 아침 10시서부터 할 거예요. 회비는 강의실 사용료 1만 원. 3시간 동안 할 거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